내 신발에 관심이 진짜 많아. 살짝 보니까 여기 슬리퍼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 슬리퍼가 같은데 커플 아니지? 이렇게 삼각관계 아니지 지금? 삼각관계 아니지?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잖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상식들을 내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해보자. 내가 저기 뒤에 경품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 마치는 친구들한테는 저거를 줄 거야. 여름철 음식 주의사항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몇 초 정도 씻는 것 같아? 3초. 3초 되게 당당하게 말하네. 친구들 몇 초 정도? 안 씻어요. 멋있어. 이렇게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지 그런 식중독 같은 거에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손 좀 오래오래 씻자.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물은 꼭 끓여 마십니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땡땡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기. 그지? 위생 증상.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지금. 정답. 설사. 맞아, 설사야. 왜냐면은 설사 증상 있는 경우에 조리를 하면은 약간 식중독 뭐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 상품을 하나 내가 주도록 할게. 하나, 둘, 셋. 혹시라도 설사 증상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띵띵띵으로 조리합니다. 가스불. 가스불. 그렇지. 가스불로 조리하지. 위생적. 위생적. 너 누가 말해줬어?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우리 민상이가 맞췄어. 선물 받기 전에 간단한 소감으로는 말해줘. 하나, 둘, 셋. 매우 기쁘고요. 이 영광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위생적으로 조리하라고 위생장갑을 줬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이야. 지금 뒤에 딱 선물 두 개 남았거든?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선물 받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기 없어. 왜 뚫어 날 것 같아 지금. 외출 시 밝은 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땡땡땡 사용하기인데. 버물리요. 진짜다? 모기를 안 물리기 위해서 버물리를 바른 적이 있어? 저기 있어요. 진짜로? 비피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안 뿌린 텐데 집중적으로 물더라고. 저희 집에 있는 거. 평소에 뿌리는 방법으로 뿌려줘. 캠핑이나 야외에서 취침 시 모기장 사용하기. 집 주변에 땡땡땡 땡땡 없애기. 내가 힌트를 하나 주도록 할게. 게임을 한다. 근데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 그 게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 저 사람 땡땡땡이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거인물. 거인물을 풀어서 말해봐. 마지막 한자가 물이야. 아, 고여있는 물 없애기. 고여있는 물 없애기. 정답. 우리 현우 표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오늘 처음으로. 맞아, 여기 집 주변에 고여있는 물을 없애야 된다고 해. 이 고여있는 물에 이제 애들이 유충을 낳고. 괜찮아, 현우야? 미안해. 우리 여기 집 주변에 고여있는 물에 모기들이 뭐 유충 같은 걸 낳고 하면서 모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뭐예요? 내가 알려줬던 방법들이랑 그리고 이 선물들 유용하게 써가지고 우리 여름철 방학 동안 되게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자. 알겠지? 네. 네.